아. 처음에 좀 울컥 했어요. 그래, 울컥한다니까. 엄마가 그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고 이 부모님을 좋아하는 게 되게 순수하세요. 그 순수함이 느껴지니까 앞으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 것 같아요. 너무 또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진짜. 네. 완전히 집에서 부모님 영상 보시면서 쟤 뭐야? 쟤 뭐지? 잠깐만. 어느 우리 아들 나온다 해서 틀었는데 누구지? 이놈의 자식이 저런다고? 딴 데 가서? 야 완도에 가 있대요. 너 완도 갈 건 여기란 건이야. 몇 시간에 가야 돼? 못해도 6시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드라이빙 하는 것도 또 힐링이 되죠. 맞죠? 네. 또 완도 쪽에 이 드라이빙 코스 좋은 해안도로 진짜 많거든요. 어머, 이거 너무 좋잖아. 이게 해안도로. 와, 차도 없어. 예. You wanna nobody around to see. You feel vulnerable around me.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좋다. 춤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음악을 좋아해서. 예. 네. 다시 온 거 아니야, 그 집에? 아, 진짜로? 아니, 이건 안 돼. 나 만약 다시 갔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루 더 있게. 안 되겠다, 엄마. 집으로 다시 가는 거면 이건 엄마한테 안 돼. 이건 아니야. 진짜 엄마한테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본가 가셔가지고 TV 사면 다 끊으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어? 뭐야? 가우도? 가우도? 가우도라고요? 네. 그쵸? 다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 거기는 지난번에 왔을 때 어머니랑 같이 갔던 어머니가 소개시켜준 만두에 네, 괜찮은 산책하기 좋은 곳. 괜찮나 모르겠네. 아니,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사이가 약간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원래 어머니랑도 여행을 자주 가세요? 원래 어머니. 아니, 여행을 원래 어머니랑. 원래 어머니랑 좀 말이 이상하다, 이게. 원래 어머니니까. 생모. 생모. 아니, 이상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